대권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.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엊그제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. 바빠진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. 반 전 총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에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. 팽목항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극도로 혼잡했고 반 전 총장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10여 분가량 만났습니다. 아직 9명이 세월호 속에 그냥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. 최소한 정부가 정말 자국민 9명을 책임져서 좀 더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인양이라는 말이 법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. 팽목항 곳곳에 세워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을 둘러보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반 전 총장은 밝혔지만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총장 재임 시절에 두 번 하고 오셨잖아요. 감사합니다. 왜 안 오셨어요 여기? 감사합니다. 자, 길 좀 펴세요. 드릴 거예요. 서둘러 팽목항을 떠난 반 전 총장은 명량대첩 기념관을 둘러보고 영암군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서고 있습니다.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상인들이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, 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들도 함께 국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된 반기문 전 총장의 첫 호남 행보는 내일 5.18 국립묘지 방문과 조선대 강연으로 끝마쳐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